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떴네요. 솔직히 학력도 유전자인 것 같음.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 영원장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학력도 유전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재곤내 제목이 곧 내용이다 이거죠. 자식들이 거의 부모 학력 따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일반 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전국 자사고 나왔는데 중학교가 조금 좋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금수저가 많았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였다는 거겠죠. 근데 금수저 플러스 양아치 무리가 있었는데 걔네 중에 구려하니고 뭐 부모님이 대학 나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다. 신도시 재개발 때그 땅을 갖고 있어가지고 졸부가 됐거나 아니면 역세권에 가게 차려서 대박이 났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돈은 있는데 이제 그 학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 집안이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걔네 멤버가 바뀌고 그랬는데도 기억나는 애들이 딱 6명이 있었는데 6명 중에 4년제 딱한명 갔고 나머지는 전문대 헬스과 언어치료과 유통과 이런 데 갔고 또 고등학교는 전국 자사고 가니까 부모님 직업들이 다 군장교 의사, 뭐 PD, 변리사 공부를 이룰 수 있는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전국 자사고다 보니 인서울 4년제, 뭐 부산 경북대 의치한 교대 사관학교 못 가는 애들은 반에서 진대로 한명 박인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렇게 못 가더라. 학력이 안 돼서 뭐못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 내용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은 이 부모의 교육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저도 참 많이 느끼는데 이 저희 멘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부모님이 집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쌓이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말하는 의사, 뭐 판사 집안, 판검사 집안, 뭐 교육자 집안 이렇게 핏줄에 따라서 대대로 직업을 이어오고 있는 거를 볼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현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도 뭐 스미스라든지 포터 이런 것들이 다 직업을 이제 성으로 만든 거죠. 우리 아버지가 스미스는 대장장이었는데 뭐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뭐예요? 대장장이밖에 더 있어요? 대장장이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또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라 우리 뭐 엄마가 저기 뭐야 칼국수집으로 대박이 났어. 그러면은 아들이 뭐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칼국수 2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또 그거를 또 최고로 여기고요. 그리고 또뭐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서 뭐야 그 생산 라인에 들어가 계시면 아들도 생산 라인 들어갈 수 있게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 맞잖아요. 보통 부모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라든지 좋은 점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고 혹시 자기가 그거에 불만이 있거나 아이는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학생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좋은 머리를 타고 났더라도 집안 환경이나 집안 분위기에 맞춰주지가 않으면은 아이의 능력이 개발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성악가수 중에 카르소라고 있어요. 카르소라고 이제 여러분들 요즘 레슨 도르마 해가지고 김호중 씨가 노래 부르는 거를 이제 뭐 파바로티라던가 이런 카르소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보네티티 뭐 이런 분들이 부르는 것들을 많이 들을 텐데 카르소 이 테너의 황제라고 불렸던 근데 부모님이 정말 가난했어요. 찢어질 때 가난한 상태였는데 아이도 한 2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죽었고 까르소가 한 열몇 번째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살아남은 아이 중 첫째여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그래서 자기 재능이 있었던 노래를 밥벌이로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켜서 성악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 재능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정말로 운명인 거죠. 사실은 까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능이 좋은 기회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베토벤 자체도 천재지만
아버지가 베토벤이 아예 태어났을 때 응애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혹독한 조기 교육, 굉장히 조기 교육파예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베토벤은 영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이도 한두살 속여가지고 어리게 사람들한테 소개했고, 실제로 베토벤이 40 넘을 때까지 본인의 진짜 나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베토벤이 어렸을 때그 음악 교육만 받느냐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갔대요. 아, 학교를 그 이제 뭐야, 이게 초등학교 뭐요 정도만 다녀가지고 산수랑 이제 글을 쓰는 거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산수, 셈하고 돈 계산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조금 힘들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는 밤새도록 어린 베토벤에게 이제 피아노를 밤새도록 치게 하고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못 친다면서, 이거 피아노를 못 치는 게 바이올린하고 베토벤만 방에다가 던져주고 하루 종일 바이올린 키게 하고 요런. 그래서 베토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음악을 만들어 줄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 헌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광기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토벤이 그렇게 많은 음악적인 면을 공부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베토벤 집안 같은 경우는 대대로 음악 집안은 아니었고요. 할아버지가 악단의 장을 맡게 되면서 아버지도 궁중악단의 장을 맡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가 집안으로 변모하는데, 뭐 베토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베토벤 자식까지는 잘 모르는데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상담 와가지고도 얘기하는 게그 우리 집안부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나이 먹으면은요, 보통 자기가 태어난 기질이고요, 기질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집안 교육으로 나이 먹었을 때 사람의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나이 먹으면 회춘한다, 이렇게 다시 젊어진다라고 하죠.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거, 상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상담 오셨을 때, 야, 너 이럴 거면 때려쳐, 이럴 거면 공부하지 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상처거든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아이니까 또 사랑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것들, 그리고 그 한마디하고 비슷한 말, 그리고 더 좋은 말들을 우리 멘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주실 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멘토 선생님하고 꼭 같은 말을 같이 해주셔야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정확한 교육관을 우리 멘토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지 아이가 훨훨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기만 해 라는 교육관 가주시면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쵸? 또 아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게 우리 뭐 초중고부터 공부를 하고 도움을 줘가지고 부모님 할수 있는, 너가 할수 있는 만큼 어머니가 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저도 또한 이렇게 교육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꼭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